잉여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기집, 청소년집, 어른집을 지었는데요. 일단 오늘 미호가 아기집을 지었고, 제가 청소년방을 지었고, 그 리아가 어른집을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구경하기 전에 상황극을 준비했습니다. 뿅! 잉여맨! 리아얌! 우리는 정말 조그만 아기잖아. 오늘 아기 미혼의 집 놀러가자. 오, 신난다.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게, 아기 미혼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미호야! 미호야 여기서 자고 있구나. 야, 너 말할 수 있잖아. 맞다, 응애. 여기가 니네 집이구나. 아기 집이구나. 심플하고 귀여운 나이 집. 야, 여기서 우유도 먹고 도넛도 먹네. 난 이빨이 없어서 잘 못 먹는데. 귀여운 베이비 집이네. 여기 아기 침대도 있어, 리아야. 미혼의 집 짱 좋다. 우와, 굉장히 귀여워. 아기자기한 게 말이지. 그렇게 여기 아기 식탁. 오, 귀여운데. 미호야, 너는 그런데 나중에 학교에 다니게 되면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아이돌? 아이돌? 역시 너는 끼가 많으니까 나중에 커서 멋진, 아주 반듯한 모범생 같은 아이돌이 될 거야, 그치? 그럼 넥스트 레벨 에스파가 될 거야. 에스파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하여튼 미호하기는 정말 집이 깔끔하고 멋있구나. 구독. 그렇게 10년 후. 아, 나도 벌써 고등학생이 되다니. 어렸을 때 아기였던 친구들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리아야! 리아야! 10년 사이에 많이 변했네. 몇 년이야? 얼마이다. 오늘 어렸을 때 기억나지? 미호, 아기였을 때 친구 있잖아. 아, 맞아. 자기가 뭐 아이돌이 된다거나 뭐 그런 말을 했던 친구였지. 모범생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제 10년 만에 그 친구네 집에 놀러가게 되었네. 한번 오랜만에 같이 한번 가보자고. 그래. 여기가 미호네 집인가봐. 미호야! 미호야! 미호야, 우리 왔어. 오, 10년 사이에 좀 많이 집이 변했네? 미호는 없고, 집이 많이... 오? 뭐야, 니네 왜 내 허락 없이 막 들어와? 미호야, 우리 기억나? 우리 아기였을 때 친구 여맨이와 리아. 우리 깐부네, 깐부.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너 그런데 반듯한 모범생에다가 아이돌이 된다고 했는데 좀 모습이 많이 변했네? 뭔 소리야, 나 완전 반듯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돌은 내 꿈이 아니야. 그렇구나. 그럼 이거 보니까 스트리머가 될 건가 봐? 이거 마이크도 있고. 그럼. 내 꿈 바뀌었어. 나 브이로그 하는 감성적인 그런 여고생이 될 거야. 아, 그렇구나. 아니, 집 좀 구경할게. 리아야. 되게 분위기 좋다. 근데 뭔가 얘가 나빠진 것 같아. 약간 흔히 말하는 그 일진 같아. 그니까 난 일진들만 보면 무서워서 지가 떨려. 그래. 근데 침대 옆에 이 망신한 벤지는 뭐야?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건? 이거 그 방송 리액션 할 때 쓰는 거야. 여고생 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격한 방인걸. 약간 펑키해. 미호야, 근데 이 방에는 이게 피가 흘려져 있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막 그런데. 진짜.
아 진짜 피가 막 흘려져 있고 출입 금지라고 써있네. 이게 뭐 여긴 뭐 하는 곳이야? 여기서 연기 냄새가 나. 너 혹시 너 우리 엄마한테 말하면 죽는데. 어어 청소년은 그런가 하면 안 돼. 미호야 너 많이 변했구나. 너 누구한테 어른한테 꼰지르면 바로 알지? 우리 직속 선배. 어어 알지? 가만 안 둬? 너 근데 학생인데 그 책은 어딨어? 공부나 안 해? 책은 학교에 있지. 집에도 공부하는 건데. 여기 뭐야? 여기 화장방인가 봐. 나만의 드레스룸이야. 근데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왜 화장을 해? 그러면 안 되는 야! 거 아니야?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야. 청춘을 즐겨야지. 그렇구나. 너 정말 10년 사이에 많이 변했구나. 너 그거 몰라? 아프리카 청춘이다? 아프리카 청춘이다? 아프리카 청춘. 너 진짜 못 배웠구나. 공부 좀 해. 아프리카 청춘이다, 몰라? 아프리카 청춘이다. 이거 망치가 있네, 여기에 또. 어쨌든 우리 구경 잘했어. 나중에 또 보자. 리아 가자. 아무래도 얘가 10년 사이에 많이 삐뚤어진 것 같아. 집안 곳곳에 망치가 있는 걸 보니 우린 인테리어 시킬 건가 봐. 어쨌든 미호가 좀 많이 이상해졌네. 좋아요. 그렇게 또 10년이 흐르고 나도 이제 벌써 35살이구만. 내 아기 때 친구였던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을려나 모르겠네. 아이고. 여빈아. 아이고. 아이고 리아 대표님 아니세요? 내가 바나나 주식회사 리아 사장님이야.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변했니? 어렸을 때 그렇게 멍청한 짓만 하고 다녔으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지. 야, 니네 바나나 그렇게 잘 팔린다며? 그럼 우리 거 델몬트 이겨. 너 기억나? 10년 전에. 또 개? 미호 있잖아. 오늘 개 만나기로 했잖아. 그 녀석 학창시절 때 꽤나 공포스러운 녀석이었지. 그러니까 말이야. 애들 괴롭히고 막 망치로. 그때만 생각하면 땀이 또 삐질 나는 게. 안 되겠어. 가면 하나 먹어야겠어. 내가 볼 때는 미호 그 조폭이 됐다는 소문이 있어. 조폭? 어쨌든 오늘 그 어렸을 때 친구 미호야 보러 가자고. 여기가 미호네 집이래. 미호야 우리 왔어. 미호야. 미호가 좀 많이 변했네. 미호야 안 본 사이에 너 어디가 됐구나. 안녕. 미호야. Hello. 우리 기억나? Who are you? 우리 어렸을 때 친구 까무잖아. Country 시대 my friend. 너 조폭이 됐다는 소문이 가짜였구나. 너 지금 뭐해? 우리 남편이 조폭이야. 근데 너가 지금 생긴새는 약간 작가 같다, 작가. 그런 말 자주 들어. 나는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있어. 야,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미호야, 니네 집. 많이 차분해졌어. 너 어렸을 때는 막 침대 아래 망치 있고 그랬잖아. 기억나? 지저스. 그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이젠 난 달라졌어. 내 눈을 봐. 아이고, 초롱초롱. 철들었네, 철들었어. 그럼 스튜핏 나도 이제 어른이라고? 집 분위기가 많이 차분해졌는걸. 그래도 커피 한잔 먹으면 딱 어울리는 집이야. 네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니 마음이 놓인다. 프렌즈들은 무슨 일 하나? 프렌즈? 얘는 바나나 사업하고 있고 난 자동차 보험을 팔아. 바나나? 바나나를 팔아? 그거 돈 좀 돼? 조금 되는 것 같아. 그렇구나. 여기나 빨리 나가자. 그래. 근데 그 바나나 사업하면은 나한테 바나나?
와, 못 들어주겠네. 먼저 나갈게. 아니, 미호야, 잘 살고 있으니까 마음이 놓인다. 네, 우리 동창들끼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회비도 갖고 우리 뭐 어떻게 개라도 한번 만들어야지. 아, 그래 그래. 나중에 우리 또 나이 먹으면 그때 또 보자. 그래, 그래. 좋아. 안녕. 구독. 아이고, 아, 벌써 30년이 흘렀구만. 아유, 내 어렸을 때 친구. 그 친구들은 잘 지내려고나 모르겠네. 아, 비키셔! 아, 누구야? 아, 뭐야 이 목소리? 아, 아니, 아이 친구야, 너 염색 좀 하랬잖아. 어? 아, 뭐야? 오랜만에 보는. 오랜만에 보네. 아이고, 요즘 바나나 사업은 잘 되고 있고. 아이, 그럼. 근데 너 누구더라? 나나 여맨이. 여맨이? 그래. 아, 그런데 너 그 친구 기억나? 누구? 미호 있잖아, 미호. 그 조폭이랑 결혼했던. 오늘 개 보러 가는 길이잖아. 가자고. 근데 걔네 집이 여기 근처라고 했는데. 한 번만 잡시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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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뭐야? 아이고, 아유, 미호야, 우리 기억나? 아유, 오랜만이다. 아이, 다들 정정하네. 아이고, 우리도 많이 늙었구만. 그럼 그럼. 아유, 난 오랜만에 봐도 꽃 같지 않아? 아유, 근데 왜 이런 데 있어? 아유, 내가 사업에 손을 댔는데. 집이 쫄딱 망했어. 그 집이 없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쨌든 인생은 참 모르는 것이요. 그래 안 그래요? 아유.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만든 청소년 집 그리고 미호가 만든 아기 집 그리고 그래요? 리아가 만든 어른 집을 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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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